경기도 안산과 시흥은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 외국인 수가 각각 전국 1등, 3등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시화공단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는데 아직 우리말이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라? 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한국말 조금.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파키스탄 사람. 아,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 온 지? 20분. 업체가 종종 외부 강사를 초빙해 안전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나라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좀 많으시나요? 필리핀. 아, 필리핀. 그분들 한국말 좀 할 줄 아세요? 많이 못해요. 영어로 아니면 뭐 필리핀 말로. 딱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그마저도 직업 소개소나 파견 업체를 통해서 온 단기 이주 노동자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냥 용역으로 모아서. 그럼 인명사고가 있는 거 대비해가지고 뭐 안전교육 이런 거는 그럼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렇죠? 갈 때마다 안전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출근을 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들도 대부분 단기 이주노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13명. 그중 24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산재사망 10명 중 1명꼴입니다.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는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최악의 참사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자 직원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맹렬한 금속 화재에 일반 분말 소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소방서가 참사 3주 전 대형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를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소화기 화재 났을 때 소형 소화기는 이렇게 빨리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대형 소화기 좀 비치 이렇게 공고. 지난 3월 경련으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자 후속 조치, 이른바 안전 컨설팅에 나선 겁니다. 6월 5일 날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을 나가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하고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크니까 철저히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컨설팅을. 앞서 3월 조사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우려가 적시됐습니다. 공장에 알코올, 리튬 등 다량의 위험물이 있어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삼동 제품 생산 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며 참사가 발생한 삼동 건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삼동은 제품 생산 및 포장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직원들의 3분의 2가 이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장 관계자분한테 조사할 당시에 충분히 안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고음이 계속 울렸는데 참사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은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는 안전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체 측은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사 이틀 전 화재에 이어 소방당국에 거듭된 경고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인 메이셀에 소속돼 있습니다. 화재 직후 아리셀 측은 이 하청업체에 정상적으로 도급 업무를 맡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메이셀 측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메이셀 측 관계자는 MBC와 통화해서 서류상으론 배터리 제조업체지만 사실상 외국인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라고 시인했습니다. 항공버스 사진하고 문자로 보내줘요. 1층 식당에서 기다리면 그 회사 관리자 데리러 올 거다.
또 메이셀의 주소지는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 2층으로 돼 있는데 이는 관행이었을 뿐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뭐 사무실 얻으면 임대료도 나가고 하니까. 결국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면서 합법적인 도급 계약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위장 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 못하면 뭐 하루만 근무해도 다음날 이 사람 잘라달라 그러고. 아리셀이 편리한 대로 외국인 인력을 그때그때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뭐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하고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 업체에 도급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며 최근 5년 새 아리셀의 합청업체였던 모든 회사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